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의 여름 폭우와 태풍은 비교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피해를 전 세계에 주었습니다. 우리는 2020년의 여름 장마를 경험하면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를 드디어 직접 우리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많은 전문가들이 기후변화를 계속하여 경고해 왔음에도 우리는 그저 남의 일처럼 가까운 우리의 미래에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일로 인식해 왔었으나 결국 2020년이 되면서 폭염과 폭우, 강력한 태풍이 우리에게 몰아닥쳤고 매일같이 방송 매체들은 폭염과 강력한 태풍, 집중호우에 대한 이상기후 경고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산샤댐은 기후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샤댐 붕괴 시 그 피해는 전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2020년 강력한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몰아닥친 후에 그 이듬해인 2021년에는 더욱 강력한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몰아닥치며 작년 2021년에는 산샤댐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었으며 불행한 것은 올 2022년은 전 세계인들이 중국의 산샤댐뿐만이 아니라 진사강의 4개의 댐들에 대한 각인이 될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샤댐과 진사강의 4개의 댐들이 붕괴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올 2022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중국의 산샤댐과 진사강의 4개의 댐들이 도미노로 붕괴할 확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사강의 바이어탄댐은 작년 7월 1일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맞추어서 4년 만에 무리하게 가동되었습니다. 중국은 바이어탄댐 이외에도 작년 공산당 창당 기념일에 맞추어서 쓰촨성 청두의 제2공항인 탱푸 국제공항을 개항하였으며 이것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만 댐이 붕괴할 경우 중국이 입게 될 피해를 생각했다면 작년 7월 1일에 무리하게 바이어탄댐을 4년 만에 완공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늘 7월 1일부터는 산샤댐이라는 단어 이외에 진사강의 4개의 댐들에 대한 붕괴 위기라는 뉴스가 매일같이 방송에 보도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5월 11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집중호우에 7월 초에 3호 태풍 차바가 중국 남부를 강타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올 2022년은 지난 2020년과 21년, 2년간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될 강력한 폭염과 집중호우 그리고 강력한 태풍이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고 특히 중국 남부지역에 이번에도 역시 수많은 태풍들이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중국에 상륙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중국 산샤댐의 상황은 이 산샤댐에 대하여 인근 지역의 중국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으로는 달아날 마지막 기회이니 당장 탈출하는 것뿐입니다. 산샤댐이 붕괴되면 양쯔강 하류의 원전 9기 또한 침수가 되고 방사능 유출대에는 한국 역시 피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세계적인 자연재해가 2020년부터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구의 이상기후는 2020년부터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왔습니다. 2020년 1월 전 세계는 근대 이후 최악의 팬데믹으로 불리는 이 스페인 독감 이후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올 2022년 상반기를 넘기면서 다행히 엔데믹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엔데믹이란 이 종식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고착화된 감염병을 말합니다. 완전한 종식은 어려울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그저 풍토병의 하나로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1월 팬데믹이 시작된 그해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통한 이상기후를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전 세계는 극심한 폭염을 경험하면서 이제 폭염이라는 단어가 7월과 8월이 아니라 6월부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걱정을 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기에 와 있으며 그 중심에 바로 중국의 산샤댐과 진사강의 4개의 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